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특별히 나중에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나서 그 자식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돌이켜 보게 될때 한숨을 짓는 경우도 있고, 참 정말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세 명이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여기 아이들이 작은 그런 경우에는 지금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장성하게 됐는데, 분명히 주일학교 보내고, 분명히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12살 때, 15살 때, 20살 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침례를 받고 독립교회라고 하고 근본적인 그러한 교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에 여기를 10년, 20년씩 다닌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왜이 아이들이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부모님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게 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도 게을리하지 않은 그와 같은 집 부모, 그러한 부모들 밑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도 잘못되는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보면 훌륭한 그런 그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매스컴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다가 어느 날 보면 무대에서 사라져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그래서 음행에 빠지고 간음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고 사기죄를 짓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많은 목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지만, 목사는 여자하고 돈을 조심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가장 영적으로 어린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해당이 될 그런 말인데,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련, 시험이 있고 거기에 넘어지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로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인생 70년 이상 산 그와 같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와 같은 분들에게도 악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되느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서 잘못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 사실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목사나 교사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늘 머릿속에 이와 같은 그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과 시험이 올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귀 퇴치법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가만히 있지 않고 두루 다니며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밤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좀 보는데 거기에 라이언 퀸이라고 하는, 아마 EBS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MBC 프로그램이었는지, 사자들, 그 암사자들 그 일상생활을 그린 것과 같은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사자가 이게 보통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으르렁 하고 소리를 내면 그 옆에 있는 짐승들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귀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정말 존재한다 그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인격적인 분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대하는데, 마귀는 늘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경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삶 속에 관여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현실, 진실, 그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또 이제 성경을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마디로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마귀가 가져온 그와 같은 갈등으로 인한 마귀와 사람들과의, 아니면 하나님과 마귀의 갈등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승리하시지만 지금까지 지난 한 6천 년 동안의 그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마귀가 인간에게 갈등을 가져와서,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정욕을 일으키고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유혹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을 마귀가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돌덩어리를 깎아놓고 나무덩어리를 깎아놓고 마리아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럼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앞에 갖다 돈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 누구 작품이에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갈등을 일으키고 마귀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물론 우리의 욕심과 결합이 돼서 마귀가 유혹을 가져다 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남자라고, 여자라고, 어린아이라고, 노인이라고, 목사라고, 집사라고, 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경감이 되질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면 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성공 요인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마귀의 성공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불화가 생기고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약 시대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다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각을 어둡게 해서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지금까지 성공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줘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철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마귀가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믿는 그와 같은 그 존재하고 여러분 싸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마귀하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해서 우리의 교회에 관여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관여해서 가정생활에 관여해서 우리의 삶을 부서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마귀가 능력을 행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여러분이 조금 아까 읽은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서 보면 거기 마귀가 여러분 책에 가서 보면 진하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마귀, 사탄 마귀, 그와 같은 마귀는 지금 진하게 명조체로 지금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마귀의 쫄개들로서 마귀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와 같은 마귀의 하수인들은 마귀들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 첫 번째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 마음에서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그와 같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씨가 어디에 뿌려졌냐 하면 길가에 뿌려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씨가 길가에 이렇게 뿌려진 경우에는 씨가 자라기도 전에 그래서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뿌려졌는데 사람이 이걸 깨닫기도 전에 거기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채워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람이 길가에 말씀을 받은, 씨를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말씀이 떨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성화가 된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기도 전에 그 말씀을 싹 뺏어간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애기로 자라는, 애기로 남아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겨우 구원받아서 몸만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고 이 나머지 모든 것은 마귀가 그저 발로 차면 저쪽으로 갔다가 끌면 이쪽으로 왔다가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대단히 육신적인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뿌려질 때그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와꾼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존재다. 말씀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마귀가 또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아 정말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메시아가 언제든지 유대 땅에 지금 주님이 계신 것 같은 그 성전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자기 집을 팔아갖고 땅을 팔아갖고 그래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이 판 돈을 가져다 놓고 예수님이 언제라도 이 주회전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공유하는 그와 같은 공통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팔았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가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밭값은 원래 이만큼인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제가 판값은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잘 들으세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득해요? 어디에?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가 가득하다 그래요? 사탄이 가득하여. 그래서 사탄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이 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선한 보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마음에 악한 보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악한 말을 한다. 예수 믿게 되면 근본적으로 선한 보고를 가지고 있는, 선한 창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마음 속에 사탄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더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겨요? 구원받은 걸 의심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 그렇게 하면서 참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디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는 참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너가 바치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성경도 한 장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의심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항상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유혹. 영어로 우리가 temptation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혹 아니면 시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혹과 시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을 우리가 유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이 말씀이 멀리 있질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 손 안에 들어 있어요.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유혹에 빠지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의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 나쁜 것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나쁜 일만 시키면은 그러면 마귀를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좋은 것을 나쁜 방법으로 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좋은 것을 해서는 안될때 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좋은 것을 나쁜 방법으로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맞는 일이에요. 근데 때에 맞지 않을 때그 일을 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그와 같은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 배가 고프겠죠? 맞아요? 예. 배고플 때빵 먹는 거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에 사람이 배고플 때 빵을 먹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내 몸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나쁜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저 돌들에게 명령해서 그래서 돌들이 빵이 되게 해서 내 육신적인 그와 같은 욕망을 채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빵을 먹는 것, 배가 고플 때 빵을 먹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는 이 마당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행해야 될 바로 그 시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는 이 모든 게다 내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유대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유대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마태복음 시작할 때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구약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게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임하는 것 같은 왕국을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모든 왕국을 차지하시고 온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 모든 왕국의 영광을 차지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면 맞는 일입니까?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에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그거는 초림의 때 이루어지질 않고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재림의 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래서 단한번 드려진 하나님의 영원한 희생물이 되셔서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죗덩어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지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 그건 너무 합당하고 당연한 일인데 그 모든 일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나쁜 방법으로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져서는 안될때그 일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마귀가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아먹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존재가 되냐?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 말 그대로 별볼일 없이 살다가 겨우 구원받 맞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섭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가 분명하게 하고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그릇된 교리들 가져오게 하는 그와 같은 장본인이다. 자, 그러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잘 들으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적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resist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불란스에 레지스탕스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죠? 독일군이 점령해서 들어오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저항했던 이와 같은 저항군들을 레지스탕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가 공격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거기서 물러서서 뒤로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저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을 한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적해서 나갈 때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축사를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 공부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교회 참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쪽에 있으면 마귀가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일을 해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거는 마귀를 물리치는 일에선 소극적인 일이라 그래. 소극적인 일.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이렇게 돌이켜서 누구를 봐야 돼요? 마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물리치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말 이해하시겠어요? 성경 보지 말라 그러고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가져다 줄때 물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들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 해서는 마귀가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도망을 안 간다 그래요. 계속 온단 말이야. 계속해서 와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돌이켜서 마귀를 향해서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마귀가 도망가도록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마귀에게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자,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너희는 마귀에게서 도망가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마귀를 내 힘으로 이기려고, 그 불가능하다 얘기해요. 대적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느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마귀를 이렇게 물리쳐서 이렇게 해서 마귀가 도망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곤란하다는 거.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가 다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거는 사실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자, 마귀가 공격을 해갖고 왔는데 이 사실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마귀보다 힘이 더 세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네. 근데 그거 믿는다고 해서 마귀가 도망을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이제 제주도도 가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다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그래. 다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비행기가 이게 어떻게 날아가느냐 하면 비행기 안에 연료를 태우게 되면 그러면 강한 추진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추진력이 밑으로 잡아당기는 이 중력보다 세게 될 때, 그때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이 옆에 비행기가 있어요. 그 옆에 서갖고는, 아, 추진력이 더 세면은, 중력보다 더 세면은 비행기가 날아간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죠? 맞습니까?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 옆에 서서 추진력이 중력보다 세면은 그러면 비행기는 날아간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1년 365일 그걸 믿어도 비행기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요. 하나님이 마귀보다 세다, 세다, 세다. 그건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요? 엔진을 걸고, 그리고 연료를 넣어서,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야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추진력이 중력보다 세게 될 때, 그때 비행기가 땅을 벗어나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마귀의 시험이 와서 마귀가 나를 괴롭히게 될 때는 성경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가서 보세요. 사자가 누사슴이나 아니면 돼지를 지금 잡으려고 하면 그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슴이 어떻게 해요? 예,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이렇게 오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보다도 세시고, 하나님 내 욕정보다도 세시고, 하나님이 마귀보다도 세시니까 다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하면 일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시험을 가져오고 유혹을 가져올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적을 해야만 마귀가 우리를 떠난다고, 우리에게서 도망한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시청각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지, 마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도망가게 할수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는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상대가 약할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배가 많이 불러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마귀가 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경우에 빠졌을 때 마귀가 찾아오냐 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약해졌을 때 마귀가 꼭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또 육신이 건강할 때는 마귀가 찾아오질 않습니다. 왜? 백전백패거든요. 그러니까 안 찾아와요. 어느 때 찾아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하게 되었을 때, 재정적으로 연약하게 되었을 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찾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혹과 기회가 만나면 사람이 곤경에 빠진다. 유혹과 기회가 서로 만나면 그러면 사람이 곤경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그리웠겠습니까? 제가 또 며칠 전에 밤에 누워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 그 스토리 나오는 TV 그 프로그램, 동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알코올 중독자, 그 삶이 나오더라고요. 참, 인생에 참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술을 먹지 못하니까 금단현상이 나타나니까 온 몸이 사지가 비틀어지고 술 때문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술만 딱 들어가면 정상인처럼 이렇게 되는데 술을 먹지 못하니까 사람이 그냥 완전히 몸이 비틀어지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말 그대로 미칠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사람에게 닥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음식이 예수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을 입은 100% 사람입니다.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에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물을 마셨으면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었겠고, 무언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었겠어요. 이때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느 때 찾아오느냐? 공부하기 싫을 때, 아이들 같으면. 부모님 말 듣고 싶지 않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친구가 꼭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나쁜 데 가자 그러고 꼭 그럴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다투고 나면 괜히 직장 가면은 더 멋진 남자와 더 멋진 여자가 이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돌들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말로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적해요? 기록된 바. 이 성경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에 가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날에 버텨내고 악한 날에 모든 것을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가슴 이거는 의로 가슴 마개를 하고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검을 휘두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 공격을 할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나머진 다 수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시험을 가져오게 될 때는 수비만 해서 맨날 당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고?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서 대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귀가 1대0으로 이제 지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이 세상 모든 걸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6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에게 이르시되 7절에 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너는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해서 예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6절 가서 보시면 마귀가 1대 0으로 지금 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에 와서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다 뭔가를 추가하고 있어요. 제가 6절 읽어볼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뭐라고 써서 기록된 바 마귀도 지금 기록된 바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해서 뭐를 지금 넣고 있냐면 언제라도를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너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물론 개역성경 같은 잘못된 성경에는 언제라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을 하고 남용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말을 거기다 딱 추가를 해서 그래서 자기의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선포를 한다. 마귀도 그와 같은 일을 할줄 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대 빵이 됐어요. 마귀가 이제 또 8절, 9절에 가서 그래서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역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10절에 기록된 바 너는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마귀의 시험에도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주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게 와서 경배하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의 세 가지 그 시험을 이기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요약을 할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여러분, 10절 가서, 1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니까, 11절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항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화평이 내게 임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귀가 한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한동안만 떠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제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면 그러면 그걸 다 끝이에요? 아니면 계속 옵니까? 마귀가 한동안 떠났다가 또 온단 말이에요. 6개월쯤 있다 또 와요. 3개월쯤 있다 또 옵니다. 1년 있다 또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마귀를 대적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적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게 되면 또
또다시 우리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왔는데 예수님보다 훨씬 능력이 못한 이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실질적인 적용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어머니,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해요. 어머니, 아버지 멸시하는 그와 같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먼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바르게 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 생겨요. 이거 엄마, 아빠가 잘못된 거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마음이 지금 마귀에게서 왔사오니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 한번 대답. 그 다음에는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뭘 갖고 대적해야 된다 그랬어요. 뭘 갖고 대적해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게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로 또 넘기면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잠언 4장 1절 10절 23절 24절 말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열 몇 개 해갖고 왔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게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이니까 이거 갖고 다니면서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대답이 좀 작은 것 같으네. 알겠어요? 예, 네, 오케이. 아이들만 하면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 네? 그렇죠. 예수 믿다가 보니까 말이에요. 아, 자꾸 구원 받았는데 구원 안 받았다고 마귀 가서 속삭이거든요? 구원 분명히 받았는데 마귀 와서 너 구원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자꾸 속삭인단 말이에요. 또 자꾸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서 과거에 하던 그 술이 먹고 싶고 담배가 피고 싶고 음욕이 일어나서 간음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도적질하고 싶고 이런 게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아버지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를 사주신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게 이런 악한 마음이 드니 하나님 제게서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랬으니까 읽는 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문제를 갖고 와서 자꾸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육신의 정욕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적극적으로 마귀를 퇴치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공정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떤 시험을 주로 많이 받느냐 하면 목사를 언제 그만둬야 될까 하는 그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참 어려운 때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킹잼 성경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내놓고 책을 내놓고 또 꼼짝 안 하거든요. 힘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이제 읽기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고 읽은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 겁니다. 보소서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지금 임하게 하라 하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를 따르는 목양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서두르지 아니하였으며 재앙의 날도 원치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 앞에서 오란나이다.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주는 재앙의 날에 나의 소망이시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당황하게 하시되 나는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되 나는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두 배의 멸망으로도 그들을 멸하소서 하고 예레미야 17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 주를 따르는 목양자, 영어로는 패스터로 돼 있어요. 사실은 주를 따르는 그 목사가 되는 걸 그걸 내가 피하려고 서두르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니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저는 이걸 제 포켓 속에 어제부터 만들어서 집어넣고 다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면에서 유혹이 더 많이 생겨요. 옛날엔 양심이 무뎌져서 잘못을 해도 잘못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요만한 일 하나하나가 다 양심 속에서 나를 콕콕콕콕 찌르기 때문에 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불어넣으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적극적인 마귀 퇴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나이가 든 어른이든지 목사든지 집사든지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